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 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불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알기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정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희시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에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동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17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부지불식간에 순간에 찰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어서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를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1절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다메섹만 이야기하나 했더니 3절에 가니까 에브라임이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는 바로 다메섹은 아람 땅의 도시로서 그들이 자랑할 만한 부요한 도시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성읍이 부요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실 때 그 성읍 모양이 한순간에 무너진 무더기같이 될 것이다. 아름답게 여겨지는 아로엘의 성읍도 버림을 당할 때에 양들이 눕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람에 대한 진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과 하나가 되어져서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왕국도 또한 이 다메섹과 아람이 무너질 때에 그들도 똑같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무너짐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뺀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들이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밑둥지만 남아있잖아요.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거둬들을 이삭은 베고 그 나머지 것들은 장작더미 같이 불에 태워질 것들로만 남아있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와 같이 되었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들이 기뻐하는 식물을 심고 이방의 가지도 이종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 신들을 그들의 마음밭에다가 심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어떤 자였느냐?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자, 이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까지 보호하고 이끌었는가를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15절 16절 말씀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 아람과 함께 다메섹의 그 임하는 재앙과 함께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신이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차서 버리고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기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인해서 그 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그 우상을 제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했으니 라고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들이 그들을 이끌어내지 아니한 다른 신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서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왜 믿는 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무너져 내리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편 107편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사람이 공고와 흑암과 쇠사슬에 앉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기름지게 하였던 하나님은 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기름지고 살찌게 하는 것이 다른 우상이다라고 해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그런 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2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버렸어요.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래서 하나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누구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시기하게 하고 우준한 민족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분노를 하게 한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에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꺾이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붙임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과 다메섹의 재앙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방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이 택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를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라고 했던 그 여수른을, 그 야곱의 족속들을 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주님이 죄 중에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런데 그 말씀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금세와 내세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를 회방할 때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짐지 지은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는 것은 일흔의 일곱 번이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한다고 교만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면 그들에게는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의 임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임자에 거하면 그 임자에게 임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리라. 하나님의 임자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도 지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임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홀히 여기고 그 반석을 무시하고 내 안에 다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예수를 섬기는, 다른 예수를 부르짖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미에 처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17장에 있는 말씀이 곧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반석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에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식물을 심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정력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그것을 심고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해서 정욕을 따라 살고 그래서 이방 가지로 이종했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며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그렇게 죄에게 종이 되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나의시로 잘 발육하려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뭔가 보기에 좋게 정말 아름답게 심는 것 같을지라도 그 어느 것도 내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 걷어들여서 유익이 되어지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육체에 먹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잘 나가고 있는 것에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이 땅의 것은 다 언젠간 불살라질 것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결실이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임하는 책망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많은 민족이 소동하고 바다가 파도를 일며 뛰노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몰려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와서 무너뜨리고 또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와 같은 열방의 전쟁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것들을 옳다고 하며 자기네 것들이 참이라고 하며 다투는 무리들이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영적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은 결국은 그 안에서 사단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함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 사단에 의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순간에 13절 말씀이에요.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들이 아무리 서로 다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취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때에 그것은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겨 같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순간에 이뤄질 것이다 라는 말이 14절 말씀이에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을 주고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유대에게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저녁에 임하지만 아침이 오기 전에 여기서 저녁과 아침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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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영들이 이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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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정말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두려움 소식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밤이에요. 저녁이에요. 그러나 이 저녁에 두려움을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아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아침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함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참 빛인 예수님이 이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도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그 빛이 임할 때는 어둠은 완전한 진멸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하나님이 그 빛으로 임하실 때에 아침 전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 노략했던 자들, 그 강탈했던 자들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일을 당하는 것은 노력한 자에게 얻어지는 분기시고 강탈한 자에게 임하는 보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진멸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밤이 지나면 아침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또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러한 낮과 밤이 있는 것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도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 정말 그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지혜요 나의 도움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진 사람은 반드시 아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고 다수의 무리가 몰려가는 길이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곳에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지만 세상은 기뻐하지 않는 길이에요. 다수의 사람은 넓은 길을 향해서 갑니다. 좁은 길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나도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주신 생명으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질 때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6절 말씀에 이와 같이 감람나무가 흔들려서 떨어질지라도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을 것이고 무성한 나무가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남겨놓으신다. 자,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되어져요? 감람나무가 흔들려요. 그러면 나무를 흔드는 것은 누가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이 흔들 때 누구에 의해서 흔들려요? 환란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전쟁과 지금과 질병과 이런 것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흔들림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 돈을 주면서 흔들 것이고 명예를 좋아하는 자에게 명예를 주면서 흔들 것이고 이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유익을 주면서 그것이 미혹하는 영에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택함을 받은 자도 흔들어서 그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고 빠지게 하는 이것이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감람나무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게 하여야 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기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니 기름을 짤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중에 얼마는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이사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다른 우상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너진 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말해요. 우리 인생은 한 경점 같이 순간에 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느 한순간에 어느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주님이 취해가시면 취해가게 되어집니다. 아침에 도는 풀같이 정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말라서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날이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것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일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이니 언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밤이 지나가고 아침을 맞는 자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끝을 만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늘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시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아침이 오긴 오는데 그때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와 완전히 순식간에 불에 태워지는 심판이 임하는 자로 나뉘어질 때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영생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